부산에 이렇게 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날씨도 좋고 요트타서 너무 개운하고 좋아요. 2021 부산 국제 보트쇼가 개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막하지 못했는데요. 2년 만에 열린 부산 국제 보트쇼를 현장 속으로 해서 만나봅니다. 국내 보트쇼 중 가장 많은 보트 제조업체가 참가하고 있고요. 특히 친환경, 수소, 전기, 선박이라든지 또 수륙, 양육, 버스 등 해양 레저 관련된 제품들이 대거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부산의 해양 레저 산업 전반 확대에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국제보트쇼에서는 다양한 레저 선박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이 적용된 선박들이 전시됐는데요. 국내 제작업체의 기술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수륙 양육 버스가 차도 됐다가 물에도 들어갔다가 할 수 있는 양용을 다 할 수 있는 버스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저희가 유일한 제작업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모든 국제 인증과 국내 인증 모두 다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이게 자가보건의 핵심 기술인데 여기에 부력통이 있습니다. 이 부력의 힘으로서 배가 전복이 돼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의 기능인데 저희가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트를 나중에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방문을 했는데 다양한 종류의 보트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다 위를 달리는 버스는 제가 살면서 처음 봤는데 안에 들어가서 구경도 해보고 안에서 조정은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지금 조금 더 구경하고 싶습니다. 네.